네, 2022년 1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을 때 예멘 반군이 수도인 아부다비를 향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자폭 무인기 공격을 했다. 그래서 UAE의 왕세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었는데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제목, 귀빈 맞은 UAE, 또 예멘 반군이 쏜 미사일을 요격했다. 부제는 이스라엘과 UAE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1월 30일 현지 시간으로 이스라엘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 국가라서 실권은 총리가 갖고 있습니다. 총리도 약 40일 전에 UAE를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명목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시간상으로 따지면 몇 시간 차이가 안 나죠. 31일 예멘 반군인 후티로 보이는 세력이 탄도미사일을 UAE로 발사했습니다.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한 거 보도와 UAE 국방부가 트위터에 띄운 거를 종합하면 탄도미사일이 날아와서 UAE 대공 방어체계가 가동돼 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요격해 파괴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탄도미사일 잔해가 떨어졌는데 다행히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인명피해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UAE의 국방부는 이번 공격이 수도가 아부다비잖아요. 그리고 경제도시는 두바이. 우린 두바이를 많이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두바이에 주로 머물렀었죠. 어디를 겨냥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멘 반군은 1월 30일 트위터를 통해 수시간 내에 UAE를 겨냥한 작전을 한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UAE 방문 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처럼 굴하지 않고 UAE에서 계속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제가 보도했던 거를 이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두바이에 머물 때 아부다비를 향해서 무인 자폭기 공격이 있었다는 건 다 밝혀졌지만은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그때 UAE가 사드를 발사해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들이 일체 보도가 없었습니다만 연합뉴스가 조금 비슷한 보도를 따라왔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는 1월 17일 후티 반군은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무인기, 자폭무인기죠. 크루즈미사일, 순항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노동자 3명을 죽이고 6명을 다치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UAE가 사드를 발사해서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라는 부분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미사일 요격했다는 것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이 UAE의 아부다비에 떨어졌으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텐데 이 무인 자폭기가 떨어져서 3명이 죽고 6명이 다친 것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는 1월 24일에도 예멘 반군은 UAE 아부다비를 향해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으나 요격당했다. UAE가 사드를 발사했다 또는 천궁을 발사했다는 언급은 하지 않고 천궁은 아직 도입이 안 됐지만 요격했다라고 보도했고요. 아마 사드 발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1월 31일 이번은 세 번째 탄도미사일 공격이다. 탄도미사일 공격이다. 자, 북한이 IRBM을 쏘니까 우리 바짝 쫄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UAE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합뉴스는 제가 보도한 게 허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1월 30일 사상 최초로 UAE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미사일이 날라온 사실이 있음에도 굴하지 않고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도착했을 때 미사일이 날라왔지만 역시 일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느냐? 2020년 이 UAE하고
이스라엘은 그게 아마 이름이 아브라함 협약인가? 약칭일 겁니다. 외교 관계를 맺기로 극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 전까지 아랍 국가들은 전부 다 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아랍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이 이란을 놓고 친이란, 반이란으로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은 반이란이죠. 그러니까 반이란에 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으면서 협력을 해가는 겁니다. 이 미국이 중재를 했죠. 2020년 서로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작년 12월 13일 이스라엘 총리, 뭐 이름은 기니까 빼겠습니다. 최초로 UAE를 방문해서 그들의 왕세자를 만났고요. 이게 40일 정도 지난 지금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그 중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총리와 대통령이 연쇄적으로 방문하는가? 이란하고 맞서는 거에 있어서는 적의 적은 친구다라고 하는 그 작전을 그대로 하는 거고,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터키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터키도 이슬람 국가고, 이슬람, 터키에 가보면 반이스라엘 정서가 민중 사이에서는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터키가 케말 파샤 이후 세속주의로 흘러서 신성주의로 흐르지 않고 나토에 가입하고 보통 교육을 하면서 근대화로 들어갔죠. 현대화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미 노선을 걸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터키하고 접근해서 터키하고 매우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터키에 제가 휴러라고 설명했던 독재자 지금 대통령 누굽니까? 갑자기 떠오르고 안 떠오르네. 조금 있으면 떠오를 겁니다. 그 터키 대통령이 지금 독재로 가고 있으면서 이슬람 색채를 강하게 띄우고 그 다음에 나토와 반미를 비난한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터키가 특이합니다. 터키하고 이란하고 덩어리가 이란이 약간 더 클 건데 비슷비슷한 나라가 서로 동서로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두 나라가 안 다퉈요. 나토에 있는 터키가 친미 노선을 걸어도 이란이 반미 노선을 걸어도 두 나라는 안 다퉜습니다. 중간에 크루드족이라는 게 있어갖고 크루드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터키가 매우 노력을 하는 건 있지만 이상하게 안 다툽니다. 근데 에르도안입니다.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좀 들어서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반미 성향을 보이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터키와의 관계를 좀 줄이고 터키하고 대립하는 나라가 그리스죠.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 공군하고 많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는 적의 적은 다 찾아가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네 영토 내에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그만 지역, 뭐라 그럴까, 서울의 한 강남 크기 정도 되는 지역이 거기를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구로 줬고 거기 하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르단강 서안을 이제 줬는데 자기네 영토 내에 자치구죠. 장차 독립은 하겠죠. 근데 가자 지구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탄도미사일까지는 아니고 무인기나 박격포를 쏘면 그걸 아이언돔으로 막아내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쏘고 나면은 바로 거길 가서 박살을 냅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북도 정도 합친 면적 작은 나라입니다. 두 번 가봤어요. 뭐 상당히 사막이고 그 나라를 가보면 한참 차를 몰고 가도 강이 안 나오더만요. 우리나라는 차 몰고 가보면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한 3분마다 실개천이든 뭐 하천이 나오는데 없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작은 나라고 대부분이 황무지다 보니까 도시에 모여 살잖아요. 예루살렘이나 그 다음에 그 해안가에 있는 거기 어디입니까? 텔 아비브가 주로 모여 사는데 거기를 공격받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작으니까 바로 쏘면 바로 맞지 않습니까? 그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응징 보복을 합니다. 응징은 뭐예요? 날 때린 놈을 응징한다. 보복은 똑같은 말이죠. 네. 보복을 합니다. 응징을 영어로 retaliation, 보복을 punishment. 두 개 합치면 PR이죠. 이걸 대량으로 하게 되면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한국형이라 붙이면 K 붙이면 KMPR이 바로 이겁니다. 맞으면, 그래? 10배, 100배로 때리는 게 응징 보복, 대량 응징 보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군가 우리를 때렸을 때 응징 보복을 하고 나면 상대방이, 쟤 잘못 걸리면 우리 코피 터지구나 하니까 한번 때렸다가 그 다음은 안 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본보기를 보여줘서 국방을 하는 거를 억제, 영어로는 deterrence랍니다. deterrence. 이 deterrence는 저도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누가 한번 건들면 반드시 한번 해제 끼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안 때리죠. 예전에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네. 또 하나의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누가 날 때리면은 내가 맞는 순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도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물러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디펜스, 방어라 그럽니다. 방어, 방어 전략. 방어만 해. 우리가 더 응징보복하면 제가 더 때릴 것 같으니까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우리가 방어만 하면 마음 놓고 또 때립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왔던, 전두환 이후에 해왔던 전략입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당해도, 천안함이 꼬르륵 해도, 연평해전에 의해서 우리 함정이 가라앉아도 대응 안 하는 김대중, 뭐 이명박, 제가 그래서 연평도 책 쓰면서, 천안함 정치학 쓰면서 이명박은 보수가 아니다. 리텔리에이션이 없으니까 보수가 아니다고 비판했었는데 그런 겁니다. 계속 뭘로 보고 또 때리는 거죠. 사실은 이 국가 방위 전략은 디터런스와 디펜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친구들이 새로운 개념을 찾아냈죠. 그게 이제 별들의 전쟁 SDI 해서 지금 MD로 되는 건데 뭔가 하면은 상대방이 날 때릴 때 맞으면 내가 너무 손해잖아요. 그리고 점점 핵미사일 첫방에 맞으면 다 끝나니까 그리고 내가 때리기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 오는 걸 무조건 막아버리자. 그게 MD입니다. 핵이든 뭐든 오게 되면 다 막자. 이스라엘은 바로 국경이 너무 가까이 있고 적이 가까이 있고 나라가 작으니까 아이언돔이란 걸 만들어서 기관포를 제외한 박격포탄까지 막자 이렇게 간 겁니다. 한국도 이걸 하고 싶어갖고 비행기도 막으면서 미사일도 막는 미사일 디펜스에다가 에어를 덧붙여서 한국형 KAMD를 하고 있는 거죠. 자, UAE란 나라는 반이란입니다. 근데 지금 예멘이 둘로 쪼개져서 반군이 수도를 점령한 상태에서 친이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라비아 반도에 이란 세력이 상륙한 건데 그건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동이 되고 UAE가 참전해서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예멘 반군하고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멘 반군들이 사우디하고 UAE를 공격하는데 사우디는 큰 나라잖아요. 굉장히 큰 나라인데 UAE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스라엘하고도 국교를 맺었지만 우리하고는 먼저 맺었으니까 필요한 걸 도입합니다.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니뭐니 해도 에너지니까 한국형 원전 4기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원전을 다 죽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게 특수전 부대다 보니까 한국의 육군 특수전 사령부, 한국의 UDT, 해군 특수전 여단 출신들을 데려가서 자기네 특수전 부대를 훈련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부터 데이비드 슬링이라든지 이걸 샀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니까 한국으로부터 천공2 중거리 방공미사일을 쐈고 고고도 요격미사일로 사드를 도입해서 미군이 운영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한국 카이스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카이스트가 자기네 과학기술대학을 키워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국민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또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두바이 중심으로 초고층 칼리프 무슨 빌딩 세계 초고층 만들었죠. 그리고 인공섬 만들어서 레저도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저쪽에서 예멘 반군이 쏘면 요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미사일 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징보복으로 UAE가 F-16 전투기를 동원해서 반군 지역을 폭격했더만요.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 이번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오니까 또 쏜 것 같아요. 서로 티격태격하는 건데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니까 비행기 띄울 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스라엘 터키에 가서 훈련하고 터키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터키랑 삐걱거리니까 지금 그리스와 합니다. 그리고 반이란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우디랑 친해지더니 UAE와 국교를 맺고 이렇게 합니다. 자, UAE를 다녀온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을 용인해주기 위해서 하다 도저히 안 되고 겁이 나니까 그리고 북한이 존속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종전선언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공격을 해도 응징보복은 꿈도 못 꾸고요. 저 같으면은 북한이 자기들 동쪽 동해안으로 쐈지만 공해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이지스 구축함에 SM-3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나가서 공해로 오는 북한의 IRBM 같은 거 하면 요격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너 어떠한 짓이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한테 쏜다면 당연히 사드나 천공으로 막아내고요. 그리고 킬체인까지 가동하는 거고 공해상으로 쏜다 그러면 너희 위험한 거 하면 안 돼. 유엔도 이거 허용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막겠어.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날아오는 북한의 IRBM을 화성 12형을 우리 이지스에서 SM-3 너무 과하게 막는 건지 모르지만 딱 맞춰가지고 북한의 길을 꺾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국방입니다. 문재인 이끌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3K, 이른바 3축 체제를 구축하려고 그랬죠. KMPR, 아까 설명했죠. 킬체인, 설명했죠. KAMD. 문재인 정권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못 가게 하면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KMPR은 압도적 대응,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킬체인은 전략 표적 타격. 이름을 낮추면요, 기능도 죽고 규모도 죽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조짐을 보이면 킬체인으로 여러 발을 딱 세우고 경고 없이 세우면 때리고, 살아남은 놈들이 날라오면 KMD를 맞고, 그 다음에 KMPR로 때리고,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반쯤 죽여놓은 게, 원자력도 죽여놓은 게, 천궁도 반쯤 죽여놨던 게 문재인 씨인데 이 양반이 UAE로 갔어요. 그리고 역시 후티 반군하고 맞서는 사우디도 갔었죠. 왜 갔죠? 당신이 갔을 때 반군이 쏜 미사일 또 날라왔었는데 갔다 와서 뭘 느꼈을까요? 왜 신년 기자회견을 못할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스라엘 안 가보는지 궁금합니다. 전 두 번 가봤다 그랬는데 제가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고고학을 조금 역사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고학이 우리나라는 발달하지 못했는데 서양에 가면 성서 고고학이 대단히 발달했습니다. 의외로 이스라엘 가보면 고고학적 자료가 많고요. 기독교, 저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 엄청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마사다 요새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물론 뭐 관광까지는 안 했지만 스핑크스 보는 것도 좋지만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요. 뭐 골고다의 언덕부터 쫙 보면 깜짝 놀랄 거 있는데 왜 거기는 안 갔죠? 마사다 요새에 가서 국방이 뭔지 한번 보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 중동을 돌아다녀?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서로 국민감정은 안 맞지만 우리 한국, 일본처럼 국민감정은 안 맞지만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국교 맺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정권은 일본하고 사이 안 지내게 나쁘게 하려고 애를 썼죠. 국민감정에 편승하는 그런 정권.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죠. 이스라엘과 UAE가 택하는 전략,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문재인이 택하는 전략. 잘 보십시오. 북한이 미사일 쏘았을 때 설사 우리 쪽으로 날아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UAE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UAE 갔다 온 문재인은 뭘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재명, 윤석열 씨는 뭘 생각할까요? 선제 타격에 대해서 치를 떠는 이재명, 그는 누구 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